365일 학생과 함께하는 대학 스마트 신인재 양성의 요람 경일대학교 가마골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남들과 다른 인생을 꿈꾸시나요? 나만의 끼와 소질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경일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응원하는 대학,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 열정과 배움이 가득한 곳. 다 함께 경일대학교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경일대학교로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정문입니다. 정문 전광판을 통해서 각종 공지나 소식, 방문객 환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문을 거쳐간 경일대학교의 동문은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과 우레탄 육상 트랙, 농구 경기장, 본부석, 스탠드가 있습니다. 경일대학교는 U20 피파 월드컵 국가대표 정정용 감독의 모교로도 유명한데요. 이곳 경기장은 피파 주간 월드컵 축구 경기 4강전까지 치를 수 있는 원스타급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운동장이기도 합니다. 철도기관사 양성의 요람, KIU 철도 아카데미입니다. 경일대학교 철도학부 재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도기관사의 꿈을 안고 찾는 곳입니다. 최첨단 철도 차량 운전 시뮬레이션 장비들을 갖추고 철도공사 출신의 우수한 교수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철도 아카데미의 실습실을 둘러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는 철도기관사 양성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은 KIU 철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IU 철도 아카데미는 컴퓨터 교육 지원 시스템, 기본 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 전기능 모의 운전 연습기를 보유하여 제2종 전기차량 면허증 취득에 최적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연 120명의 예비 철도기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지원 시스템 실습실은 학습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30대의 컴퓨터 멀티미디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미니 마스콘을 활용하여 운전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능 모의 운전 실습실은 5대의 시뮬레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이론 교육을 학습한 초보 훈련자가 운전기능 습득은 물론 이론 교육과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실습 교육의 효과 및 자율훈련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기능 모의 운전 실습실은 실제 전기동차 운전실과 동일한 한 대의 시뮬레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기관사 업무의 다양한 상황을 가상현실을 통하여 모의 체험하고 숙달하여 실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생 대기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생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17호관입니다. 응급구조학과는 대구 경북과 경남을 통틀어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한 학과이며 소방공무원, 대형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의 실습실을 둘러보겠습니다. BLS 실습실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응급치료인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을 습득하는 실습실입니다. 응급환자 관리 실습실은 기본 응급 장비를 이용해 신속한 환자 처치 방법의 이해와 관리 기술을 교육하는 실습실입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와 똑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 설비를 갖춘 실습실입니다. 간호학과,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 전공, 에너지공학 전공 등이 있는 8호관 건물입니다. 실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 비중이 높은 학과들이 입주해 있어 첨단 실험 실습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소방방재학과의 실습실을 둘러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는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과목을 실습 위주로 재구성하였으며 그러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방기계 종합실습실, 소방경보실습실, 소방전산실습실,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기기실 등 다양한 실무 연계형 실험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기계 실습실과 소방경보 실습실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기계 및 전기시설의 전반적인 실습이 가능하고 소방전산 실습실은 소방시스템 CAD,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소화설비 설계 실무 등
실무 심화, 교과목의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 조사 분석실 및 화재 분석 기기실은 과외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화재 발생 원인 분석이 가능한 실험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 실습실을 활용한 실무 연계형 교육은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졸업생들이 힘든 과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학부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부가 있는 조형관입니다. 사진 실습을 위한 대형 소형 스튜디오가 있으며 상설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학부의 실습실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사진영상학부의 단독 건물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론, 실습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상 관련 실습실은 옆 건물인 22호관 지하 1층과 4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습실은 2017년에 준공되었으며 대형 플로터 안에 포토프린터 5대와 PC 6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사진영상학부 학생들이 과제와 전시 등에 사용될 사진들을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준공된 갤러리 11은 2019학년도 입학한 학생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시한 작가로는 판문점을 촬영한 김영만 작가, 뉴저지의 풍경을 촬영한 에릭 익스 작가, 구본창, 조선희, 이명호 작가 등이 있습니다. 사진영상학부의 스튜디오는 2019년에 가로 7.5m, 세로 8m의 규모의 호리존트를 새롭게 준공하였으며 커머셜 촬영, 패션 촬영,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실과 탈의실도 있습니다. 종합교육관인 18호관입니다. K-뷰티 화장품 산업학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이 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이 있습니다. K-뷰티 화장품 산업학부와 항공서비스학과의 실습실을 둘러보겠습니다. 두피케어 실습실은 현장 미러형으로 구축하여 실제 미용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환경과 같은 시설 및 최첨단 미용 장비 활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두피케어 실습 및 헤어 미용 실무 전반의 교육을 받는 데 최적화하여 향후 미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객관리 서비스 및 헤어 미용 실무 전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스파테라피 실습실은 실제 스파에서 진행되는 고객관리 서비스 및 스파 트리트먼트 실무 전반을 교육할 수 있는 현장 미러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실제 피부 미용 현장에서 시행되는 주요한 실무에 대한 교육에 최적화하여 최신의 스파테라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풋스파존의 설치 및 최첨단 미용 장비 활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피부 미용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실무 전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메이크업 실습실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는 메이크업과 분장 수업에 알맞도록 강의실 전체가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촬영실은 학생들이 메이크업 실습 후 결과물을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실습실은 실제 항공기 좌석 40석, 화장실, 갤리 설비, 승무원 좌석인 점프시트를 통하여 항공기에서 객실 승무원이 근무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서비스 및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기내방송, 산소마스크 착용, 안전데모 등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A380 비행기 프레스티석에 발을 재현한 에어바에서 칵테일을 포함한 여러 음료 제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티웨이 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B737 도어 트레이너, 비상탈출 슬라이드, 화재 진압 장비 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일대학교 창의융합센터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이며 꿈을 이루는 창의적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인재 키움대학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경일대학교의 스마트 공간으로 회의실, VR 체험실, 전시실,
코딩 교육실, 강의실, 3D 프린터실, 메이커 기계실, 캡스톤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최고의 창의융합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식을 졸업하고 학식으로 업그레이드한 우리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생회관입니다.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는 학생 식당을 비롯해 분식 코너, 레스토랑, 편의점, 은행 등의 복지 편의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학생 상담센터와 보건진료실, 안경점, 중식당이 있고 3층에는 항상 학생들의 편에 서서 움직이는 학생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학생 전용 생활관인 지성관입니다. 경일대학교 생활관은 앞서 보였던 여학생 전용 생활관인 지성관 외에 지금 보시는 목욕관, 홍비관, 일청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생활관은 전국 대학에서 처음으로 호실마다 개별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으며 세탁실, 독서실, 컴퓨터실, 카페, 당구장 등의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1과 후에는 요가, 당구, 취업특강, 금연교실과 같은 취미생활을 돕는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가 자랑하는 전국 대학 중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와 함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몸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경일대학교 어떠셨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경일대학교의 주인공은 너와 나. 바로 우리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인 대학. 경일대학교에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꿈이 시작됩니다. 경일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